기를 쓰고 사랑해야 하는 걸. 이 숲에 처음 왔을 때 두 청춘들은 티 없이 맑은 어린 소녀들이었죠. 고사리 갔던 두 손에는 이 어린 순이 장난감 대신이었답니다. 이게 더덕순이에요.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네. 맛있어요? 네, 쓰지 않아요. 그 소녀들이 숲을 떠났다가 가방 하나 둘러매고 돌아왔답니다. 엄마 시절에 이렇게 다녔대요. 책을 넣어서 다녔다나 도시락을 넣어서 다녔다나. 시골 패션의 완성감은 패기 넘치는 자신감. 시골 패션 너무 멋있지 않아요? 요새 그런 걸 힙하다고 하거든요. 벌레 나타났다. 이젠 벌레 무서운 줄도 아는 도시 청춘으로 훌쩍 자랐지요. 언니는 저보다 한 살 많아요. 연년생인데 어렸을 때는 되게 많이 싸웠죠. 물론 지금도 뭐 이렇게 복닥복닥 싸우긴 하는데. 시골 살이를 위해 도시 살이를 버텼다는 두 자매. 그들이 숲으로 돌아온 이유가 있답니다. 오늘은 전라북도 장수로 떠납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 샘물을 숨겨두었기 때문이고, 두 청춘에게 이 숲이 아름다운 건 못 잊을 유년의 추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빠가 만들어 놓은 아버지의 숲. 봄에는 햇살도 많이 들어와서 좋고, 또 여름에도 해가 그래도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여름엔 또 엄청 시원하거든요. 그늘이 져서. 그리고 뭐 가을은 또 가을대로 멋있고. 16년 전 재개발로 도시에서 밀려난 아버지는 산을 샀고 딸들 키보다 더 작은 묘목을 심었죠. 아버지의 땀을 먹고 자란 묘목은 이제 어깨 걸고 해에게도 맞설 줄 아는 느티나무 숲이 됐답니다. 요새 사람들이 아빠 어때? 하면 아빠는 그냥 마법사예요. 그렇게 대답해요. 이제 제가 좀 커가지고 지켜보고 아빠 옆에서 이렇게 같이 일을 하고 바라보니까 진짜 못하는 게 없고 너무 그냥 대단하시고 그냥 그렇게 보여요. 뭔가 이 하나 작은 것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나가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빠한테는. 두 자매에게 아버지는 숲을 만든 마법사. 그 아버지를 만나봐야겠습니다. 이것 좀 보시겠어요? 이거에. 잠깐만요. 뭐야? 에라이 참 이거 뭐야? 나무를 어디서 왔냐? 나무리지 그럼. 아유, 이게 뭔데? 오메. 오메나 이게 뭐야? 벌레 없는 것만 잘 따온 거야. 좋은 것만. 아. 이걸 오늘 뭐 해 먹을 거야? 이거 삼겹살 구워 먹자. 이걸로? 바로 저희 집에서 살고 계시는 엄마, 아빠예요. 안녕하세요. 아버님이 그럼 뭐 이 숲을 다 만드신 거예요? 네. 이 집도 제가 직접 지은 거고. 뭐 이 주변에 제가, 정원도 다 하고. 네, 정원도 제가 하고. 돈이 많이 드는 마법사. 왜요? 집도 뚝딱 지어줘요. 근데 그 돈이 이제 자재를 최고 사양으로 써요. 그래서 비싼 거, 그리고 또 뭐 좀 해줘. 그러면 알았어, 해줄게. 며칠 걸려요. 그러면 돈을 많이 들여서 자재를 사와서 해주고. 그래서 돈 많이 드는 마법사예요. 돈이 많이 드는 마법사 아버지가 사는 이 숲에는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축사는 자매가 숲으로 돌아온 이후 맡기로 한 곳. 500마리가 훌쩍 넘는 오합지졸 염소들이 살고 있답니다. 그러니 손 갈 일이 수십, 수백까지. 조용하다는 건 곧 사달이 날 거라는 신호입니다. 어째 울음소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새끼를 낳은 모양. 근데 녀석 옴짝달싹 못합니다. 일어나봐. 다리가 꼈네. 아유. 미안해, 미안해. 조심해. 어, 됐다. 어, 미안해. 그래서 울었구나. 일로 와. 여기로 오자. 그래도 눈치 빠른 하영 씨 덕분에 위기는 모면했습니다. 아, 귀여워.
먹었니? 밥 먹게 해줄게. 이제 급한 건 젖을 물리는 일. 처음 낳은 애들은 자기가 이렇게 스스로 찾아 먹거나 이런 걸 잘 못해서 며칠은 이렇게 도와줘야 돼요. 먹지? 오, 잘 먹네. 생전 처음 맛보는 엄마의 맛. 잘 먹네. 아이고 착하네. 좋은 엄마야. 번식력 좋은 염소들은 태어나다 죽는 일도 다반사. 살아주어서 참 다행입니다. 아, 지금 양말이가 나와서 얘가 이름이 양말이에요. 양말아. 양말이요. 왜? 양말 신어서. 양말이도 잠에 아픈 손가락 중 하나입니다. 양말이가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이게 지금 보면 고아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누군지 모르는 애라서 이제 그런 애들은 젖을 저희가 이제 맨날 먹여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배고플 때마다 사람이 오면 쫓아다니고 그래서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이제 염소. 고아인 양말이는 자매가 가슴으로 품은 녀석. 하루 한 번 너른 숲을 뛰노는 모습만 보아도 그리 흐뭇할 수가 없답니다. 아버지의 숲은 녀석들에게도 세상 가장 평온한 놀이터. 신기하게도 떠나고 보니 이 숲이, 이 풍경이, 이 바람이 그렇게 그립더랍니다. 왜 시골에서 살고 싶었을까요? 도시가 별로 안 좋아서? 도시의 삶이랑 잘 안 맞아요. 아니, 물론 도시에서도 잘 사는데 이제 이런 삶의 패턴 같은 게 바뀌었다고 해야 되나? 이런 가치관도 많이 변하고 그래서 도시에서는 이제 제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걸 이제 깨달아가지고. 도시에서 살던 자매가 숲에 처음 온 건 10살 무렵. 그때 숲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놀이터였습니다. 그 숲을 떠난 건 남들처럼 너른 세상에서 보란듯이 잘 살겠다는 꿈. 그런데 힘들 때마다 자꾸 그 숲이 아른거렸습니다. 저는 자취방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저희 집은 이제 대식구인데 저 또 혼자 살고 이러니까 그것도 외롭기도 하고 그냥 창문 열면 다 그냥 빽빽한 집인데 여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숨을 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자연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는 엄청나게 큰 메리트인 거예요. 그 자연 그 자체가. 사실 자연이 없으면 사실 도시사나 시골사나 똑같아요. 근데 여기는 밖에 나오면 산이 있고 나무가 이렇게 흔들리고 햇살이 비추고 동물들이 풀 뜯어먹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것 자체가 이 마음을 동요시키는 거죠. 잃고 나서야 알게 되는 소중한 것들의 빈자리. 떠나고 보니 그 숲 없이는 숨쉬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답니다. 자매가 돌아온 건 온전히 이 숲 때문이었습니다. 살아보았으니 시골살이 녹록치 않다는 걸 모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하영 씨의 꿈은 적게 벌어 행복하게 사는 자급자족 농부입니다. 가족이 다 모여서 농사를 짓긴 하는데요. 하영이가 올해는 이 밭을 다 관리를 해보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지금 보이는 여기가 이제 감자 종류. 저기로는 땅콩. 저기 브로콜리, 그리고 그 앞으로는 뭐 쑥과 쌈채소, 그 앞으로는 옥수수. 그리고 이제 옆으로는 땅콩, 옥수수, 그리고 고구마 있어요. 비닐 구멍 안에 기본적으로 한 두세 가지는 같이 자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초제를 안 치고 해갖고 거기서 풀이 자라고 작물은 또 작물을 우리가 심었기 때문에 여러 종류. 아빠는 지금 여기 밭에 안 오려고 하시고 이제 제가 못 오게 했어요. 원래 이제껏 계속 농약을 치면서 농사를 지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농약을 치지 않고 좀 친환경 농법을 좀 추구하는 사람이라서 되게 특이해. 이 밭이 그녀 꿈의 첫 시험대인 셈이죠. 할머니랑 아빠랑 왔으면 이게 저희 욕을 진창 먹어요. 네가 이래갖고 무슨 농사를 이래갖고 이게 농사를 짓는 거냐, 마는 거냐. 하영 씨 첫 수확을 앞둔 작물은 하지 감자. 감자를 뽑아버렸어. 아,
진짜? 근데 감자가 하나밖에 안 달렸어. 그거는 그 밑에 들어있다니까. 작다. 대추만한 이게 자색 감자. 3일이지? 만약에 다 이렇게 나면 어떡해. 우리 수확했는데. 예. 그러면 다 감자 조림하는 거지. 아, 그러네. 사람 살고 자연도 살아야 결국 다 사는 일. 하영 씨의 꿈은 살리는 농사꾼이 되는 겁니다. 지영 씨는 하영 씨와 다른 꿈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친척들 오갈 때 자고 가라 만든 이 황토방이 그 꿈의 시험대죠. 사람들이 이렇게 놀러와서 아, 여기 너무 좋다, 진짜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 시선 말고 남의 시선으로 봤을 때 여기가 어떻게 비춰지는지 그런 걸 보고 나니까 아, 이렇게도 느끼고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기를 이제 손님들한테 한번 내어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숲의 풍경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게 이 게스트하우스의 시작. 다 직접 만들어 단 것들 뿐이랍니다. 아, 이것도 다 만든 거예요? 네. 뭐 동생도 같이 했고 이건 지금 집에 미싱이 있어서 거의 이렇게 박음질 하는 것도 다 배웠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거는 다 직접 만든 거예요. 마법사 아버지의 딸들답지요? 이렇게 쉴 새 없이 일하고 나서 자매가 발길 돌리는 곳은 아버지가 만든 느티나무 숲. 숲에서 낯은 빠뜨리지 말아야 할 필수품. 이래서 하영 씨 낯질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군요. 싱그러워요, 되게. 지금 그리고 여름이라서 이렇게 그늘이 졌는데 겨울에는 앙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계절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영 씨는 하늘이랑 손님들 황토방에 피울 나무 장작을 모으는 중입니다. 어디, 여기. 여기다 놔, 하늘아. 자, 여기 놓는 거야. 그렇지. 하늘이 잘했어. 이제 한숨 돌려도 되는 순간. 지금부터는 숲의 시간입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지금 이렇게 누우면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게 보이고 나뭇잎도 흔들리고 이쪽으로 햇빛이 쏟아져서 너무 좋아요. 최고의 안식처. 하루 종일 바깥 세상만 보고 살다 나만 봐도 되는 시간. 내 안의 소리가 들리나요? 글쎄요, 무슨 생각이라기보단 그냥 숨소리를 들어요. 제 숨소리, 새소리. 이런 시간이 참 간절했습니다. 그 평온한 안식의 시간을 깨뜨릴 수 있는 단 한 사람. 반찬 좋아. 뭐 하냐? 좋냐? 어. 네? 팔자가 너무 좋지. 나 담도고. 누워봐, 진짜 좋아. 다 해먹을 몇 개 더 달아야겠어. 니들은 좋겠다. 여기 누울 시간도 있고. 아. 이야, 좋다. 응? 진짜 좋지. 어. 아빠도 애벌레 된대. 좋지? 야, 잠이 절로 올 것 같아요. 이렇게 여유 있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여유 있게 못 사는 것 같아. 맨날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고 그냥 이렇게 놓고 탈질도 모르고 이런 그늘 숲에서 이렇게 놓으면 여유롭고 좋은데 아직까지 못 해봤어요. 그래도 딸들이 오니까 이런 여유가 생기시나. 그러니까 좋아. 그래서 치열하게 살아 숨찼던 아버지가 자매 해먹에서 한숨 돌린 건 오늘이 처음.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밥 먹자. 맛있겠다. 저희도. 와, 맛있겠다. 딸 둘이 돌아오니 밥상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드리고 자매가 따온 나물 곁들여 지은 거친 밥. 가지 말려서 좋아. 볶은 거. 다 집에서 난 거니? 자급자족 라이프. 자급자족.
성공. 아버지의 숲을 입으로 맛보는 순간. 할머니가 맛있다고 하면 성공이야. 간장이면. 간장은 내가 만들었어, 할머니. 저희 가족 다 모였죠. 그리고 텃밭에서 갖고 온 나물과 뜯어다가 해먹죠. 제가 밥 너무 잘했죠. 하영이가 간장 너무 잘 만들어서 할머니가 칭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밥상은 행복 만땅. 성공! 우리 딸들하고 영솔밥하고 이렇게 같이 밥 먹으니까 참 좋다. 영솔밥 줘서 행복한 거지? 어떻게 알았어? 두 자매에게 아버지의 숲은 언제 돌아와도 괜찮은 너른 품, 숨찬 인생에서 다시 숨쉴 힘을 얻는 삶의 숨통입니다.